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정 씨와 함께 오랜만에 또 레코딩 타임즈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번 촬영을 되게 기존 저번에 했던 촬영에서 한 3주 후에 하는 거라 그렇죠. 엄청 오랜만에 렉탑을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뭐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오늘 또 이제 기어 타임즈 촬영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지금 은총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남미 투어를 갔다 오시면서 네. 되게 오랫동안 못 봤었는데 그래서 은총 씨가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빡빡하게 찍어놓고 그렇죠. 이제 하고 오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찍고 그렇죠. 있네요. 네, 은총 씨의 뭐 무사 귀환을 또 환영하면서 남미 가서 또 그렇게 볼리비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 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탐 뒤젠버거 편에서 확인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총추와 함께 리뷰해 볼 기어는요.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오디언스사의 ID4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새로운 옵션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입문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던 거 카테고리에 하나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요 뭐 한 20만 원 전후 네네네. 뭐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정도 되는 엔트리급 모델에서 뭐 지금까지 뭐 포커스라이트라든가 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저 프리소너스. 네, 프리소너스와 포커스라이트를 사실 그 가격대에서 네네.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거기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더 올리면서 아주 아쉬웠던 부분을 살짝씩 끌어올려주는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또 20만 원대 새로운 보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좀 이쁘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격 22만 원 저렴하고 디자인 네. 예쁘고 가볍고 네네. 휴대성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 파워로 구동되기 때문에 네,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고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외관 먼저 바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디언트 ID4입니다. 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고 작죠? 맞아요. 디자인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저 하이지 인풋이 있어요. 다이렉트 인젝션.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모니터를 두 개를 꽂으실 수가 있는데 헤드폰 5호랑 여기 3호도 꽂으실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이쪽에 팬텀 파워와 마이크, 캐논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웃풋, 그 다음에 USB.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그 버스 파워로 작동을 네네네. 하기 때문에 그 아댑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래판, 옆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네. 이쪽 메인으로 오시면은 볼륨이 요 노브가 이렇게 누르면 디미니시 돼가지고 볼륨이 15dB가 낮아지고요. 아예 뮤트도 있고요. ID 버튼 눌러주시면은 얘가 마우스 휠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인터페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실 때 사용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딱히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토메이션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건 좋죠. 볼륨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인풋이랑 DAW에 볼륨 밸런스를 맞춰주는 밸런서가 네. 있고요. 마이크 게인, DI 게인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쪽에 이렇게 시창이 있고요. 자, 이렇게 외관 먼저 살펴봤고 깔끔하죠? 네, 이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버즈비 사이트 여기 한번 볼게요. 버즈비 사이트에 22만 원에 올라가 있네요. 무이자 네. 할부 5개월 월 44,000원 그렇죠. 저렴한 가격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이트 버즈비에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오디언트에 가서 보셔도 오디언트에서 요거를 한국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네요. 상당히 편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네. 있어요. 자, 그러면 요 ID4 오디언트 사이트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들린다. 투인 투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외관 방금 살펴보셨던 외관 그대로 보고 계시고요. 대형 콘솔에서나 가능한 오디오 성능을 휴대 가능한 소형 크기 유닛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약간 뭐 프리앰프와 컨버터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22만 원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이내믹 그렇죠. 레인지를 많이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 초반대 정도를 네. 보통 기대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놀라겠지만 어쨌든 프리앰프가 프로페셔널급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만원짜리가 네 22만원짜리가 지금 이 컨버터 기술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죠. 다이내믹 레인지 ADC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컨버터가 114가 나오고 DAC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나가는 재생하는 게 115가 나와요. 지금 상당히 지금 다이내믹 레인지가 가격 대비 엄청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샘플레이트 24와 96까지 지원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요새는 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야 뭐 놀랄 일이 없다고 해도 다이나믹 레인지는 동급 최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혁신적인 스크롤 컨트롤 이게 뭐냐면은 ID 요거 눌러주시면은 얘를 마치 마우스 휠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그 오토메이션 조절하시는 막 그런 노브 대용으로 해서 컨트롤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뭐 여기 이제 요 DI라고 되어 있는 게 요 다이렉트 박스를 네, 대체해주는 인풋이기 때문에 기타나 베이스 여기다 직접 꽂아서 쓴 하이지 인풋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헤드폰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오호잭, 삼호잭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어서 뭐 이쪽에다가 이어폰 같은 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꺼번에 두 개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일단 뭐 지금 사이트 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타 사진과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혹시 기타를 치는 좀 뮤지션들한테 좀 뭔가 좀 자신 있게 권하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보통 투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뒤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 DI인 하나 마이크인 뒤쪽에 있는 되게 독특한 느낌의 인풋을 가지고 있죠. 깨끗한 헤드폰 믹스, 모니터 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레코딩을 해야 할 때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니터 믹스 이쪽에 이제 뭐 인풋이랑 DAW 해갖고 내가 녹음할 때 녹음 맞습니다. 소스를 더 크게 들을지 아니면 DAW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듀얼 헤드폰 출력 단자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듀얼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굉장히 긴 설명. 근데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네요, 사이트가. 네. 자, 그래서 오디언트가 과연 뭐 하는 회사인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디언트 사이트를 조금 더 처음 하는 브랜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브랜드에 대해서 그냥 좀 살펴볼게요. 자, 수많은 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오디오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국에 있어요. 영국 햄프셔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신. 네, 시발점 네. 여기 딱 보시면 97년도에 창립이 되었다. 80년대 90년대에 DDA 여기 콘솔 회사로 널리 알려진 DDA의 창립 멤버인데 DDA 매각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창립자가. 그래서 이런 유명한 악기들 네. 네. ASP8024 요거 뭐 갖고 있는 스튜디오들이 좀 있죠. 그쵸. 네, 오디언트의 유명한 명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악기들을 팔고 있는데 뭘 팔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네. 네, 여기 네로 모니터 컨트롤러 이거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 거죠.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소노 이거 저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네. ID4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 그다음에 좀 인아웃이 많은 ID14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디자인에 신경 좀 많이 쓰죠. 네,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좀 그 아예 마이크 프리 많은 거에서부터 8채널 마이크 프리 여기에서부터 그냥 콘솔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ID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친구를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ID22까지 가면 10인 14 아웃까지 하이 퍼포먼스 오디오 네. 인터페이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포트 가서 여기 ID4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죠. 다운로드 링크로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네. 다운로드 요거 링크 딱 타고 가셔서 여기서 요렇게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걸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지금 저희 봐 이 디바이스 셋업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하도 우리가 설치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아포지에 뭐 디스크리트 에잇에 뭐 포커스라이트에 뭐 난리 났죠. 스튜디오 192에 그리고 뭐 오디언트 USB 오디오 아시오 드라이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잘 잡혀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운드가 잘 나오는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한번 컴퓨터 포맷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드라이버가 네. 들어가 있어갖고 네,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피아노 하나 네. 불러놨고요. 엄청 네, 괜찮은데? 연결 잘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마이크를 연결을 해놨는데 네. 마이크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DI 연결 확인해보고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 실전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주 잘 받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DAW 쪽으로 몰아나갖고 저희한테 잘 안 오는데 요걸 요런 식으로 돌리면은 자, 인풋 쪽으로 볼륨이 확 넘어가게 되죠. 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네.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김은총. 어, 좋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DI 인풋으로 들어가 볼게요. DI 인풋으로 베이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DI 게인이 밑에 있어요. 쳐볼게요. 네. 오호.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스테레오 인에서 라이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잘 받아지고 있습니다. 음질 깔끔하네요. 네, 음질이 네. 좋아요. 컨버터가 좋다고 했던 말이 뭐 괜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22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로.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데요,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입문용으로 아주 추천할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들어봐도 일단 그 컨버터의 그 느낌 자체가 맞아요. DI로 특히 기타 하나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기타 하나, 뭐 보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 DI와 요 요거를 나눠준 게 캐논을 나눠준 게 상당히 되게 효율적인 셋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지인 중에도 만약에 혹시나 이제 미디를 좀 배우겠다 아니면 혹은 시작하겠다 아니면 제자들한테 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타를 치시는데 기타에 렉형 이펙터를 사용을 하는데 스테레오 인을 들어가야 한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죠. 애매해지죠. 근데 지금 뭐 방금 전에 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베이스 DI로 들어가고 뭐 기타 이렇게 마이킹하는 요 정도 세팅으로 쓰신다. 라고 하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싱어송라이터 쪽이시라면 네. 아주 충분히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쪽이면 좋고 그리고 네. 약간 렉형 스테레오 인풋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인풋수가 모자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고 기타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이 지금 ID4를 할 때 보면은 영상에도 보면 막 기타리스트가 치고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기타리스트를 이제 더 지향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모자라요. 저희가 그쵸? 늘 말하지만 기타는 스테레오로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개. 네. 근데 이제 정말 시작으로 맛을 그렇습니다. 보시는 입장이시라면 왜냐면 22만 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는 뭐 지금 한 달에 뭐 4만 원 얼마씩 내는데 뭐 그 술 몇 번 안 먹으면 너무 괜찮죠. 네, 네 괜찮은 그렇습니다. 거라서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인풋이 아쉽다라고 하면 ID14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럼 네. 뒤쪽이 이제 바로 스테레오 연결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이 정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편에서 직접 녹음을 해보면서 요 컨버터가 114, 115라는 게 이 22만원짜리 인터페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장점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실전편에서 마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